앞서 서울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오늘 충주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합차와 덤프트럭의 충돌로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고 소식과 함께 오늘은 이 교통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승원 기자입니다. 승합차 왼쪽 부분이 형체도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의자는 떨어져 나갔고 부서진 차량 파편과 혈흔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충주 기업도시 안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덤프트럭이 부딪혔습니다. 내 차는 짐을 많이 실었잖아요, 저거를.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절대 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8명. 이 가운데 중국 교포 64살 허모 씨 등 6명이 숨졌고 운전자 65살 장모 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인근 골프장에 잡초 제거를 하러 가던 5, 60대 여성들로 음성에서 일을 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골프장 코스 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가 외부 인력업체에 일손을 요청해 출근하던 첫날이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이 좀 많다 보니까 외부 인력을 쓰기 위해서 오늘 처음 좀 불렀는데 경찰은 인명피해가 큰 점으로 미뤄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했는지와 허가받은 인력업체인지 차량의 과속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